김보경입니다. 김보경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 오늘은 제3강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부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명사, 형용사, 부사 오늘까지 한 거 종합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사 시작을 해볼까요? 부사 맞추기, 품사 종합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부사 자리부터 한번 볼까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을 해요. 자, 그러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자리는 동사 수식이죠. 자, 얘가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있는 그런 삼형식 그런 문장이라면 부사는 동사 앞에 오거나 목적어 뒤에 올 수 있어요. 동사 앞에 오거나 목적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쓴 문장이라면 동사 앞에 오거나 목적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사가 만약에 완전 자동사라면 주어하고 동사로 문장이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동사 뒤에 갑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주로 위치하게 되고요. 조동사가 있다. 그러면 조동사와 뒤에 동사 원형 나오죠?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이거 무슨 태죠? 수동태죠. 주어가 어떻게 된다라는 수동태, 비동사와 PP를 꾸며주는 그러한 부사일 때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have와 PP, 현재 완료 시제죠. 시제한 종류인 현재 완료예요. 이 현재 완료 have와 PP 쓸 때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일단 이런 자리가 빈칸이 나오면 빙고, 부사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이런 자리가 빈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 이러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항상 했던 얘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무슨 자리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만 보고 맞추지 마시고요. 자리도 보시고 앞뒤의 내용도 보시고 내용의 흐름도 보시고, 그래서 아, 얘는 정말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자리구나.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부사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사가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죠. 형용사 수식할 때는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주격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죠. 요 사이에 부사 자리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죠. 그 앞에 한정사가 붙을 수 있는데요. 이런 한정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단어로 요 앞에 부사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수식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앞에 와요. 앞에서 예, 부사를 수식하는데 enough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분히라는 단어인데 이 enough라는 단어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old 하면은 다른 부사는 앞에서 very old, 매우 낡은, 매우 늙은에서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보통 부사는 앞에서 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enough라는 단어는 뒤에서 수식해서 old enough 이렇게 쓴답니다. 전치사구 수식하는 거 아세요? 부사가 전치사구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나오고 앞에 부사 나와서 뒤에 있는 전치사 수식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to the members 하면은 멤버들에게죠. 그러면 멤버들에게만 이란 말로 앞에다가 only to the members, 멤버들에게만 이런 의미로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 수식하는 걸로 앞에 부사 올 수 있습니다. 명사 구도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수식은 형용사만 수식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명사 구를 전치사구가 수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수식 부사가 할 수 있죠. 네, 문장 맨 앞에 와서 문장 수식할 수 있는데 보통 컴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명사구, 그리고 문장 수식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부사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패턴 1 보도록 하죠. 자리부터 확실히.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자리는 뭐를 꾸며주는 자리가 될까요? 무슨 자리가 될까? 자, 이 자리에 보면은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쵸? restaurants. 그러면 명사 뒤에서 앞에는 명사 꾸며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 공부할 때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명사를 보고 아, 명사를 꾸며주는가 보다 하고 형용사를 그냥 바로 골라버리면 그러면
아이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dine here. 대문자로 쓴다는 건 이름이에요. Dine here, dine here라는 곳이 has over 20 restaurants, 20곳이 넘는 식당을 가지고 있다. Located, 위치한 식당. Located는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restaurants를 꾸며주고 있고요. 위치한 식당, throughout 전체에, 여기저기에 이 지방, 이 지방 전체에 위치하고 있는 20곳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보기를 보니까 편리한, 편리하게, convenience, 편히, convenience는 복수로 나온 건데요. 그러면은 이 단어, 이 빈칸의 문장에서 자리, 그리고 이 단어를 봤을 때 편리한 곳에 위치한 이라고 가는 게 좋겠죠. 편리한 곳에 위치한. 그래서 이거 locate를 꾸며주는 걸로 부사. 자, 부사가 오게 됩니다. 부사는 몇 번? 형용사에 ly 붙은 게 부사가 되죠? 네,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 이렇게 앞에라 한번 보고 뒤에만 잠깐 보고 아 이거 그냥 무슨 자리 해버리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내용의 흐름을 보고 아 이거는 로케이트를 꾸며주는 걸로 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편리한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부사를 고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명사 형용사 할 때는요, 얘가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라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기가 명사나 형용사가 하나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렇게 골라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부사는 감사하게도 만약에 얘가 부사 자리잖아요. 그럼 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기에. 그리고 보기가 전부 거의 대부분 ly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는 부사 자리네? 라고만 판단을 한다면 보기에서 부사를 고르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냥 ly 고른 ly 있는 단어들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부사자리다. 그럼 몇 번? 바로 보이죠? 네, ly가 붙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부사자리가 되나요? 자, will이 조동사예요. 그쵸? receive가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customers who buy sun chip을 사는 고객들은 before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 전에 sun chip을 사는 고객들은 받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다. Another bag of free sun chip. 무료로 sun chip 하나를 더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pattern number 3. 자, 이번에는 주어 다음에 완전자동사가 나온 경우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거 목적어로 명사 자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주격 보어 자리 아니야? 그럼 형용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완전자동사,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완전자동사라면 여기는 부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에 빈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 이렇게 고르면 물론 목적어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아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부사가 오는 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완전자동사일 때 뒤에 부사가 나오게 되죠. The road construction. 길 건설이죠. 도로 건설. 공사. 도로 공사. On the main road. 예, 메인 로드의 도로 공사가 is proceeding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다는 자동사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proceed란 거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부사는 ly 붙은 거라 그랬죠? 물론 ly 붙은 게 모두 다 부사는 아니에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스펠링에 ly가 붙어있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는 아닌 게 있는데 토익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품사를 묻는 문제인데 보기가 부사자리다? 그러면 거의 99.9% 거의 ly가 있는 부사가 답으로 나오게 되고 부사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steadily,
척척이 되겠죠. 척척. steadily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steadiest는 최상급이고요. steady, is 붙인 거네. steadiness, ness 붙여서 명사됐고요.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ill be finished, 끝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완전자동사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프로스트란 단어도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요. 완전자동사 뒤에 동사 수식하는 부사 고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자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부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부사를 또 골라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실수하기 쉬우냐면은 so가 나오면 so는 부사죠. 부사는 뭘 수식하나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앞뒤를 안 보는 거예요. 앞뒤를 좀 봐야 되는데 앞뒤를 안 보고 so만 보고 so가 부사를 수식하니까 매우 뭐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아 이거는 형용사 하고서는 그냥 efficient를 골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수하게 되고 틀리는 거죠. 그런데 얘는 work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자동사고요. 일하다 이 so가 work를 꾸며주지는 않아요. 매우 일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일한다 해서 so는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고 이 부사가 앞에 있는 work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works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하고요. 이 so는 뒤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new staff works so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fficiency, 효율성 되겠고요. efficacy, 효능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pattern 5 되겠네요. 자, pattern 5는 제가 타동사 나오는 거 한번 봤는데요. 자, 타동사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 앞에 빈칸, 이 빈칸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데 자, Miss Hansen presented. 자, present 하면은 요거는 동사로 뭐 주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상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presented the reasons, 이유를. why, 무슨 이유냐면은 why, the next year's budget, 내년의 예산이 should increase by 20%, 20%, 20% 증가. 해야 하는지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관계 부사절이네요. The reason why 뭐뭐 하는 이유 관계 부사절이고요. 그런 이유를 제시를 했다 보여주었다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여기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죠. 그러면 주어가 이유를 보여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동사 앞자리에서 동사 꾸며주는 자리고요.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convince가 설득시키다죠. convince 설득시키다. convincing 요거 형용사예요.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뭐 convincingly 하면은 설득력 있게 라는 형용사 ly 붙었으니까 부사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죠. 네. 네, 설득력 있게 presented 보여주었다 제시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엔 벌써 pattern 6가 되겠네요. 자, pattern 6는 타동사인데요. 타동사에 목적어 나온 건데 아까는 여기 앞에 부사가 오는 거였죠.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부사가 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Bearskin's supervisor는 command가 칭찬했다. Ms. Lily 칭찬했다. For서요. 뭐에 대해서?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ing형 써주죠. analyzing the market. 시장을 분석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보기를 보니까 accuracy 정확한, accuracy 정확성, 요거 NESS니까 뭐 명사 만들어주는 어미가 되겠고요. accurately 정확하게인데, 자, 내용의 흐름을 보고 보기의 단어를 봤을 때 얘는 분석하다를 꾸며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analyze 동사, market 목적어,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동사 수식하는 부사.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목적어 뒤에 올 수 있고요. 정확하게 분석했다.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한 거에 대해서 미스터 리를 칭찬했다. 라고 해서 정답은 부사. D번이 부사죠? LY 붙은 거? 예,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이 여기 보면은 동사 목적어 다음에 우리가 부사 썼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라면 목적어를 하나 취하는 동사가 아니라 목적어의 보어를 취하는 동사라면 목적어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어요. 목적어가 어떻다? 목적어가 무엇이다? 명사 나오고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다? 그럼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같은 것 또는 ing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자리도 무조건 부사 자리가 아니라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하나 쓰고 끝나는 동사면 부사가 나오는 거고 목적어의 보호를 취하는 동사면 형용사나 그 외에 다른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패턴 7입니다.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고르는 이 자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예요. 종종 잘 나와요. 그러면 조동사고 동사 원형 사이는 무조건 부사 넣으시면 돼요. 왜? 동사 속이잖아요. 동사 속에서 뭐 딴 데 가서 딴 걸 수식하겠어요? 동사 아니니까 동사 수식합니다. 그러면 조동사가 있고 동사 원형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부사는 ly 붙은 거죠. A번이 정답이 됩니다. The company has grown. 회사가 성장했다. So large. 매우 크게 성장했다. 대짤. 그래서 요거 so 대꾸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대짤 이하다. So large. 매우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결과처럼 해석을 해요. 이로 inevitably. Inevitably.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be split. 나뉘어질 것이다. Into three divisions. 세 부서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됐네요. 자, inevitable 있고요. Inevitability, ITY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명사가 되겠죠. 불가피함이라는 명사가 될 겁니다. Most inevitable, 앞에 most 들어가서 가장 뭐 불가피한이라는 최상급 됐고요. 자, 이번에는 pattern number 8. 비동사와 PP 사이의 빈칸이면 얘도 동사 속이니까 무조건 부사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부사 나와야 해요. was가 비동사고 scheduled가 동사예요. 그럼 비동사와 PP 사이에 부사. 얘가 PP가 과거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형용사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사가 수식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사 전용 자리가 돼요. The concert was scheduled. 콘서트가 일정이 잡혀져 있었다. For August 30로. 그러면 부사는 몇 번? ly 붙은 거 고르면 된다 그랬죠? 정답은 d번이 됩니다. originally, 원래란 뜻이에요. 원래. originally, 원래. The concert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August 30th. 8월 30일로 원래 잡혀져 있었다. 그러나 it has been delayed, 지연되었다. because, 뭐 때문에? the venue, 개최지가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yet는 주로 부정문에 쓰이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origin 하면은 기원이라는 단어고요. original 하면은 원본 또는 원조, 원본의, 원조의 이런 명사랑 형용사 되는 단어고요. 형용사일 때 독창적인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답이 나온 적이 있답니다. 독창적인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패턴 9으로 넘어가 볼까요? 패턴 9은 비동사 PP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거 학생들이 실수를 잘하는 게 보세요. 여기 보면 전치사가 있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 써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보지도 않고 명사를 고르는 거예요. 아, 전치사 나왔네. 볼 것도 없네. 아,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 그래가지고 A번. completion 명사를 골라 놓는 자리가 골라 놓는 경우가 있는데 너 이거는 명사 자리가 아니죠. 왜 명사 자리가 아니냐면 이 in의 소속이 이렇게 끌어져서 뒤에 있는 걸로 가는 소속이 아니라 이 소속이 아니라 이 in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The application 지원서는 should be filled in 작성돼야 한다. 그래서 이 fill in이라는 게 작성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뭐를 작성하다? fill in the application.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fill in이 하나의 동사예요. 이 in이라는 게 application이랑 붙은 게 아니라
fill in이 하나의 동사예요. 뭐뭐를 작성하다. 거기서 the application 나온 거예요. 이런 걸 two-word verb라고 해요. two-word verb. 두 단어짜리 동사다. 이렇게 또는 동사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그럼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수동이 되는 거죠. 그럼 the application이 주어로 오면 얘는 be filled, filled in은 수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be filled 요거 한 단어 취급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동사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어 주어로 갔고 여기 동사가 수동으로 갔으면 얘는 뭐 나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사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filled in을 하나로 봐서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올 자리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는 몇 번? ly가 붙은 게 부사. 그래서 completely D번이 정답이 됩니다. A번의 completion 명사가 되겠고요. 완성. complete 이거 시험에 잘 나는 단어인데요. complete 하면은 동사로 완성하다, 작성하다란 뜻도 있고 얘가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로는 완전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이렇게 동사 명사되고 또는 형용사 동사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로만 아는 거야. 하나로만. complete 하면 형용사로만 알아. 어떤 학생은 동사로만 알아. 그러면 형용사 자리에는 complete 안 고르겠죠. 어떤 학생은. 어떤 학생은 동사 자리에 complete 안 고를 거야. 그렇죠? 동사의 품사, 단어의 품사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complete 하면은 형용사, 동사가 다 되는 단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는 완성하다고 형용사로는 완전한 또는 뭐 작성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attern number 10이 되는데요. how가 있어요. how는 어떻게라는 의문사죠. 이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평서문 순으로 나와서 명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명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how는 명사절 만들어주는데요. 자, 이 how의 특징은 혼자서 쓰이면은 어떻게 라는 뜻이지만 이 how는 여기다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의 명사에서 이렇게 how 형용사 명사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 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에서 how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how 다음에 뒤에 동사 수식하는 how가 부사를 꾸며주는 걸로 같이 나왔는데요. executives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은 were shocked, 놀랐다, by 써요. 뭐에 의해서 놀랐다. 뭐뭐에 놀랐다. 임원들은 놀랐다. 자, by의 목적어로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 명사에 how로 시작하는 명사 절이 온 거예요. Executives were shocked. 임원들은 놀랐다, by. How? rose를 수식하는 부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격하게. 얼마나 급격하게 the company's revenue 얘가 주어고요. 회사의 수입이 올랐는지 지난달에. 지난달에 얼마나 많이 그 회사의 수입이 올랐는지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요거 rose를 꾸며주는 부사. How가 부사 수식합니다. 정답은 sharply가 급격히란 뜻의 부사가 되죠. B번에 sharper. sharp에다가 비교급으로 er 붙인 거죠. sharpest 최상급으로 est 붙인 거예요. NESS는 명사형 만들어주는 단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보기에 ER하고 EST가 있으면 이거 비교급 최상급 문제구나.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무조건 비교하고 최상급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니부터 판단을 해서 품사 맞추시고요. 그리고 원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원급이 답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 보면은요. Toy pattern number 11. 이번에는 비동사와 형용사. 이 형용사가 주격 부호죠. 비동사와 형용사. 요 사이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넣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The upgraded. 업그레이드 되어진 이메일링 시스템은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비동사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가 오게 됩니다. is more effective, is 어떻게 더 효과적이냐? 부사는 ly 붙은 거고요.
ly는 c번 대점 significantly 상당히 현저하게 네, 상당이란 뜻으로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more가 나왔으니까 비교급 같이 연결된 거죠. then 뭐보다 the previous one 비교 대상 이전의 것 이런 one은 대명사 one이죠. one이 하나란 뜻도 있지만 대명사 있고요. 이전의 것 앞에 있는 이메일링 시스템을 받는 거죠. 이전의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해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C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significant가 형용사겠죠? 현저한, 중요한, 상당한 이런 뜻의 형용사고요. signify는 명사로 의미하다. 뭐뭐의 전조가 되다. 이런 뜻. significance는 의의, 중요성 이렇게 됩니다. 다른 패턴 알아볼까요? 자, 12번째 패턴이 되는데 관사, 형용사, 명사. 우리가 명사 구를 이렇게 잘 쓰죠. 이럴 때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형용사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런 패턴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했냐면 형용사하고 명사 전체를 꾸며주는 또 다른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부사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무엇을 꾸며주는지 자, 이 단어가 무엇을 꾸며주는지 형용사를 꾸며주는지 형용사 플러스 명사 전체를 꾸며주는지 잘 판단하고 답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His mistakes, 그의 실수는 resulted in. resulted in, 유발했다라는 뜻이야. 유발했다. 아, 이 result를 보니까 저의 아픈 과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시애틀에 가서 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 result라는 말을 써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result를 하는데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은 쭉 앉아있고 내가 어쩌다가 앞에 나서 선생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개인적인 일로 그런데 이 뭐 결과를 아직 못 냈다 뭐 이런 걸로 근데 result를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발음했냐고요? result 그랬죠? result.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result 그랬어요? result. 그랬는데 선생님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조금만 좀 알아듣고 대충 알아듣고 아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영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앉아있고 나만 쳐다보고 내가 빨리 뭔가를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진땀을 빼면서 거기서 result를 얼마나 많이 발음을 했는지 result, result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result가 아니라 result, result.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 L 발음 있잖아요. L 발음이 혀가, 이 혀가 우리나라는 릴 발음할 때 result 해서 혀가 완전히 천장에 닿아요. result, result. 그런데 영어에서 이 L 발음은요, 혀가 어디에 가야 돼? 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가. 그러면 여기 닿아야 돼요. 여기 살짝. result, result, result. 제 입이 혹시 보이시나요? result.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살짝 되면서 result 약간 말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됐더라고요. 아이 지금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잘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유발했다란 뜻이 result이니 그의 실수가 유발했다. 성공적인 예, 제품을 유발을 했다. 어떻게 성공적인? 아주 놀랍게도 성공적인 놀라운 제품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공적인 예,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 실수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것도 이게 원래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포스트잇이 실수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굉장한 발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stonishing, 놀랍게도 성공적인 제품.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고요. astonishment는 경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경악. astonished 하면은 ed가 들어가서 깜짝 놀란이고 astonish는 놀래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명사구 수식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예요. there is 하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A small fee 하면은 약간의 요금이 있습니다. There is 다음에 주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쓰겠어요? 이게 명사라고 해서 형용사 씁니까? 형용사는 어짜 앞에다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이렇게 관사 앞에 안 써요. 여기에 쓰지. 여기에.
여기에 쓰지 이렇게 관사 앞으로 빼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동사를 씁니까? 여기 동사 있는데 아니죠. 명사를 또 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요. 이렇게 한정사로 시작된 명사하고 가끔 부사가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구를 지금 부사가 수식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normally 일반적으로 약간의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여기 is, in은 동사형이라 그랬죠. 뭐뭐 시키다라는 동사형 어미가 됩니다. 자, 다른 예제를 보면은요.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온 패턴이에요. 이 패턴. The last chapter. 마지막 챕터, 그 책의 마지막 챕터가 요거 비동사 다음에 보어 나온 거죠, 보어. 가장 좋다. 그 마지막 챕터가 제일 좋다. 가장 좋다고 했는데 요거 앞에 확실히 요거를 꾸며주는 걸로 명확히 확실히 제일 좋다란 말로 명사하고 수식하는 부사 definitely, 확실히 명확히란 뜻으로 definitely가 정답이 되고요. definition 하면은 요거는 정의. 단어의 정의 같은 거, 정의, 명사가 되고요. definite 하면은 definitely의 형용사가 되겠죠. 분명한, 확실한 이란 뜻이고 definitive 하면 결정적인 이란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전치사구 수식하는 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와요. 전치사구 앞에서 전치사구 수식합니다. Not to pay, not to pay high retail prices 하면 높은 소매 가격 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Mr. Y씨는 tries 노력합니다. to purchase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from manufacturer 제조업자들로부터 직접 그래서 요거 전치사하고 수식하는 걸로 부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사는 직접이란 말로 directly가 되고요. direct는 동사죠. 동사 Direct A to B에서 A를 B에게로 주의나 방향을 돌리다 이런 동사이고요. Direction 하면은 뭐 감독 뭐 이런 거 되겠죠. 감독 지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사 봤고요. 이제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명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 부사 이 모든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첫째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품사를 두 번째 고르셔야 되고 품사가 두 개 이상 나온다면 정확한 말을 세 번째 고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닥터 캉은 has tried 노력했다. to attract 하면은 예, 매료시키다죠? 매료시키다란 뜻입니다. funding 끌어당기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funding이 나왔으니까 자금을 예, 끌어당기려고 자금을 따려고 for the space research 하면은 우주 연구에 대한 자금을 따려고 자금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노력하다 어떻게 노력하다란 말이 와야 되겠죠? 어떻게 노력하다. 그래서 정답은 예, 동사 수식하는 걸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뭐뭐 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다 해서 동사 수식하는 걸로 persistently 끈질기게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Persistent 하면 완고한 고집이 센 이런 의미가 되고요. Persistence 하면 고집, 지속, 완고함 이런 명사가 됩니다. Persist 하면 얘는 동사가 되겠죠. 고집하다, 주장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2번 Mr. Emerson은 offers 제공합니다. 제공하다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제공하다. 또는 offer는 목적어 두 개 쓰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뭐뭇을. 누구에게 뭐뭇을 제공하다.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고요. 이런 걸 사형식이라는데 사형식은 누구에게를 뒤로 전치사 붙여서 누구에게를 돌려보내고 이거 뭐뭇을 해당하는 말 직접 남길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얘는 형용사죠. 무료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Mr. Emerson은 제공합니다. 무료 뭐뭇을 해서 요거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offers의 목적어 자리로 명사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뭇을 제공한다 해서 목적어 써야 되는데 명사 어떤 게 명사입니까? 이게 명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cleaning ing가 들어간 명사형도 있다고 했어요. cleaning 소재 청소라는 명사가 되고요. 무료 청소를 해준다란 뜻이에요. for rice cooker에 대해서
brought in. For repairs, 수리하려고 가져온 rice cooker, 밥솥에 대해서 무료 청소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깨끗함이라는 명사고 이건 청소 소재.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우리가 이거 품사 문제지는 어떻게 알죠? 라고 한다면 제가 첫날 얘기했죠? 단어, 같은 단어에서 어미만 바뀌면서 나오면 그러면은 얘는 품사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품사 문제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테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자리인지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중에서는 언이 있고 public speaker가 있네요. public은 형용사가 되는데요. public speaker 하면은 대중연설가. 그러면은 대중연설가 만약에 대중을 꾸며주는 거라면 부사가 들어가는 거고 대중연설가 전체를 꾸며주는 거라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중연설가라는 말이 있고 보기를 보니까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effect는 효과 그 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인 effectiveness는 하면은 효력 뭐 이렇게 됐을 때 public을 꾸며줘야 되겠어요? public speaker를 꾸며줘야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예, 이거 효과적인 스피커라고 해야 되겠죠? 효과적인, 연설을 잘할 효과적인 대중연설가 해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이거 유효, 효과적임이란 뜻이고요. 4번 Staff in the R&D, R&D 하면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연구개발 부서 연구개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has 자, has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has 플러스 pp 현재 완료 여기 pp 있네 그래서 has 플러스 pp에서 그냥 바로 a번을 답한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has가 pp 나와서 현재 완료할 수도 있고 has가 뭐뭐를 가지다 해서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보셔야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직원들이 허락했다가 아니라 직원들이 허락을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 허락을 가지고 있다. 참석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as를 가지고 있다로 보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has permission to attend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has의 목적어 명사 자리 permission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permissive 하면은요. 허용하는 묵인하는 허용하는, 묵인하는 이런 뜻이고 permissible 하면은 허용되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B하고 D는 거의 B하고 D는 거의 안 봤고요. A를 고른 학생들이 많았어요. 시험에서. A가 아니라 A일 수도 있죠. has plus pp 과거분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 명사 C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The 50% discounts가 나오죠. discounts, 50%의 할인. Only to the item, 물건에게만. 그럼 이거 무슨 자리? 동사 자리죠. 적용됩니다. 라는 동사 자리. 어떤 물건, which 이하는 관계사 자리인데 which have been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는 for at least 3 years, 최소한 3년 이상 나와 있는 물건에게만 나온 지 3년 이상 된 물건에게만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 자리가 되고 동사는 A번하고 C번인데 A번하고 C번인데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이렇게 ES 붙은 거 안 쓰고요. A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pply to 뭐뭐에 적용되다 apply to A번 정답이 됩니다. half는 반이란 뜻이에요. half of the managers work 그 매니저들의 일은 근데 이거 involve가 동사죠. 그럼 일, 뭐뭐의, 뭐뭐의, 뭐뭐 중에 반. 그래서 half가 주어인데요. half가 주어인데 이거 half를 꾸며주는 자리죠. half는 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alf work에서 work가 생략되고 half만 쓴 거예요. 그래서 half가 원래 형용사로 쓰였던 거기 때문에 앞에는 부사 수식 봤습니다. 부사 수식. D번이 하나 빠졌네요. D번 approximated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approximated 하고 써놨었는데 이게 빠졌는데 어차피 정답이 아니었어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 half라는 단어가 형용사 half work에서 work를 생략되고 남은 단어라서요. half를 꾸며주는 부사 대략 반 거의 반 해서 대략 반에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매니저 work의 거의 반은 대략 반은 스케줄링 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or the people they manage, 그들이 매니지하는 사람들의 스케줄링 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Approximation 하면은 이거 근사, 접근이란 뜻이 됩니다. 7번. Her remarks, 그 여자의 언급. Her remarks were meant, 의미되었다. 그 여자가 한 말은 의미했다. 의미했다. As가 뭐뭐로서 하면 as는 전치사. as는 전치사도 있고 as가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면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요. as는 뒤에 주어동사 이런 건 없죠. 전치사의 뭐뭐로서. To your achievement, 당신의 성취에 대한 뭐뭐로서 의미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는 compliment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명사만 보고 A번이라고 고르면 실수할 수 있고요. 왜? A번이 명사면 C번도 명사잖아요. 그렇죠? compliment는 칭찬이라는 명사도 있고 칭찬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여기 동사자리는 아니고 명사자리니까 A번하고 C번을 봐야 되는데 compliment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로 갑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로는 아무것도 수식받는 말 없이 단수를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C번. You need to check. Need to 부정사 다음에 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해야 한다. You need to check. 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다. If 15 wooden panel, 15개의 나무 패널들이 패킹 되어져 있는지, in a carton 상자에 들어가 있는지, before assembling 그것을 조립하기 전에, for a bookshelf, 책장으로 조립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요, 15을 꾸며주는 건데, 이 15 숫자는, 숫자가 명사를 수식할 때 학생들이 여기다가 형용사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숫자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로 쓰인 거예요. 숫자가 형용사 역할로 쓰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15개 해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Though 접속사죠. US stock prices가 미국의 주식 가격이 were relative, 비교적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죠. 어땠다. 그리고 부사가 수식하니까 당근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비교적 어땠지만 Korea Composite Stock Prices Index 한국 종합주가 지수는 떨어졌다. 11.38포인트 떨어졌다. 투 얼마로? 이만큼으로. 그래 떨어져서 이게 되었다란 이야기예요. 수요일에. 그래서 비교적 어떻다? 형용사 비교적 높았다. 형용사 A번이고요. 하이는 높다라는 뜻으로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고 하일리는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 하이트는 크기라는 명사, 하이튼 EN이 들어가면 동사가 돼요. 높이다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More and more fitness. 그럼 fitness 이게 동사죠. have가. 그럼 fitness랑 연결되는 명사. fitness랑 연결되는 명사와야 합니다. 얘가 명사죠. fitness가 체력이라는 명사예요. So more and more fitness 명사. 명사인데 이 명사가 have a growing interest in 뭐뭐에 점점 더 증가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organic food에. 그러면은 fitness 하고 명사와야 되는데 A번, 그 다음에 C번이 명사죠. A는 열정, 열광, 열심. C번은 enthusiast 하면은 애호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enthusiast는 열광적인이라는 형용사고 enthuse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겠어요? 뭐 열광이라는 단어가 오겠어요. 관심을 갖는다는데 이런데 올게닉 푸드에 유기농 음식에 관심을 갖는 건 사람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아니죠? 정답은 C번이 됩니다. enthusiast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3강에서요. 품사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동사도 품사 고르는 문제 같이 나오는데 동사는 다른 문법을 얘기할 게 많으니까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